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의 독자 기술로 제작된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초음속 비행에 성공했다는 감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방사청의 발표에 따르면 17일 오후 2시 58분쯤 카이의 이동규 수석 조종사가 탑승한 CJ-1호기가 사천 비행장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5분경 남해 상공고도 약 4만 피트 지점에서 KF-21 보라매는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며 초음속 비행에 성공하였습니다.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된 보라매가 시험 비행에 들어간 지 단 6개월 만에 마하의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방사청에서는 KF-21이 음속의 벽을 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곧바로 공개했는데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행을 통해 KF-21이 음속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행여나 트집 잡지도 못하게 임무통제실 화면의 수치까지 공개하며 분명하게 음속을 돌파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조종사 HUD를 비춰주며 항공기 내부에서 표시되는 수치까지 공개되었는데요. 왼쪽 하단 항공기 속도를 표시하는 부분을 보면 M105, 즉 마하 105가 찍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한 번만 성공한 것이 아닌 총 3차례의 초음속 비행 시도가 이루어졌고 모두 성공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진정한 초음속 전투기로 재탄생한 KF-21 CJ-1호기는 이날 56분간 시험 비행을 실시한 후 오후 3시 54분에 무사히 착륙까지 마쳤습니다. 과거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으로 음속을 돌파한 사례가 있었지만 T-50은 미국과의 기술 협력으로 개발된 것이었기에 우리 기술로만 제작한 항공기가 음속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시험 비행에는 지난 테스트들과 다르게 초음속 비행을 시도하는 테스트였기 때문인지 FA-50 대신 KF-16이 함께 비행했는데요. 그런데 비행하는 KF-21의 동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테스트를 진행하며 장착해왔던 반메린 미티어 미사일 4발이 그대로 장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존하는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길이 37m에 직경 178mm, 중량은 190kg으로 4발을 장착하면 760kg 정도로 상당한 중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KF-21의 미티어 무장을 초음속 비행 테스트에서도 해제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카이가 이번 테스트 역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은 KF-21이 음속 돌파 시 충격파 등을 극복해 정상 비행한 것은 초음속에서 기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KF-21은 음속 영역에서의 고도속도를 더욱 높여나가면서 초음속 구간에서의 비행 안정성을 점검 검증하고 이를 체계 개발에 지속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음속 항공기는 음속에 다가갈수록 동체에 가해지는 엄청난 공기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진정한 마하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벽이 깨지는 순간 폭발적인 충격파가 발산되고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소닉붐이죠. 소닉붐이 일어나면서 기체의 충격이 가해지고 주변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기체 설계와 소재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이번 비행을 통해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설계 기술을 갖추게 되었다는 게 증명되었습니다. 게다가 카이에서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KF-21의 구조적 안정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KF-21의 벌크헤드는 항공기용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벌크헤드는 항공기 안에 수직으로 세워지는 격벽으로 비행 시 가해지는 감압을 버텨내야 하는 구조물입니다. 만일 벌크헤드가 파손된다면 정상적인 비행은 불가능하고 심각한 경우 항공기가 공중분해되거나 실속하여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시험용 기체 구조물의 모든 방향에 하중을 가하는 수천 시간의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을 시험받습니다. KF-21 역시 시험기 둘을 제작하여 정적구조 시험과 비행하중 시험을 현재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된 F-35B의 시제기 벌크헤드가 테스트 도중 문제가 발생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8000시간의 하중시험이 진행 중이었는데 1600시간대에서 벌크헤드의 균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F-35B는 항공용 티타늄 합금인 T-64로 벌크헤드 재질을 교체하게 되었고 이러한 선례가 있었기에 이후 제작된 대부분의 고기동 고성능 초음속 전투기에는 알루미늄 합금보다는 티타늄 벌크헤드가 도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카이 역시 KF21용 티타늄 벌크헤드 제조 기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럴 거면 처음부터 티타늄으로 제작했으면 되지 않았냐고 할 수 있지만 티타늄 소재는 한 가지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티타늄 부품 하나로 항공기의 단가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뛰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티타늄 합금은 높은 강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재련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어 티타늄 부품이 포함되면 제작 단가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돼버립니다. 한때 항공기 설계자들 사이에서는 너무 비싸서 사용할 수 없는 환상의 소재라는 뜻으로 언옵테니움이라고 불렸을 정도이죠. 때문에 한국은 우선 알루미늄 합금 벌크헤드로 보람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제작 단가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요. 현재 카이에서는 단가가 높은 전통적인 티타늄 단조 및 절삭 공법 대신 3D 프린팅 공법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카이 측에서 연구하고 있는 3D 프린팅 공법은 기존의 금속 분말을 사용하는 공정이 아니라 전기 아크를 열원으로 사용하여 금속 와이어를 녹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3D 프린팅 공법 WAAM입니다. WAAM 방식으로 제작된 티타늄 구조물을 테스트한 결과 전통적인 단조 방식 대비 97%의 인장 강도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제작 비용을 기존 방식과 비슷한 강성을 가지면서도 비용은 20분의 1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하 18로 예상되고 있는 KF21의 최고 속도로는 기존의 벌크헤드로도 충분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카이에서 일부러 KF21 보라매의 스펙을 축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에는 미국의 주력 함재기 FA-18EF 슈퍼호넷과 동일한 F414 제네럴 일렉트릭 400K 엔진이 쌍발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두 항공기 모두 최고 속력이 마하 18로 동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항공기의 최고 속력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5세대 전투기인 KF21은 90년대에 설계 제작된 슈퍼호넷에 비해 훨씬 더 발전된 항공역학 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기체 중량도 2톤이나 가볍습니다. 같은 출력의 무게가 더 가볍다면 속력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험 비행에서 KF21이 애프터버너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높은 가속력을 보여주며 가뿐하게 음속에 도달하여 의도적으로 스펙을 축소하여 발표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정도 출력이면 슈퍼크루징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이죠. 이번 음속 돌파 비행을 통해 한국의 항공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으니 만천하에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미 초음속 항공기를 가지고 있던 국가들에서도 한국의 믿을 수 없는 개발 속도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첫 시험 비행에서 초음속 비행까지 단 6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전 세계를 뒤져도 찾아볼 수 없는 개발 속도입니다. 미국에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할 당시 후보군이었던 보잉의 시험기 X-32는 2000년 9월 18일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하여 2001년 7월 28일이 되어서야 마하 105를 달성했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쟁자였던 록히드 마틴의 시험기 X-35 역시 수백 번의 시험 비행을 거친 후에야 F-35가 될 수 있었는데요.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처럼 오랜 항공기 개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한국에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이토록 짧은 시간에 성과를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저 놀랍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믿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본 트위터에서 KF-21이 마하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공유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혐한 유저들은 한국말을 어떻게 믿냐, 계기판이 조작된 게 분명하다라며 현실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의 일본 유저들은 한국의 국방력에 경악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일본 유튜버는 한국이 일본의 공군력을 뛰어넘었다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여러 언론들에서 KF-21이 마하를 돌파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몇몇 중국 네티즌들이 정말로 마하의 벽을 넘은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손익붐이 없지? 영상과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는 건가? 왜 손익붐이 없나? 손익붐 구름이 없다. 이들은 마하를 돌파하는 순간 발생하는 손익붐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KF-21은 마하를 돌파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손익붐이라 알려진 기체 주변에서 발생하는 흰 구름은 사실 낮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수증기 응축 현상으로 진짜 손익붐은 충격파이기에 눈으로 관측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KF-21은 높은 고도에서 마하를 돌파했으니 중국 네티즌들이 말하는 흰 구름이 생길 리가 없었죠. 제대로 된 군사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의 도약에 찬사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진보다. 한국은 준 5세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KF-21 1호 시제기는 시험 비행 6개월 만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해졌다. 진행이 정말 빠르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은 5세대 항공기의 그림자조차 없는데 한국은 결과물을 보여줬어. 영국, 프랑스, 독일이 왜 나와? 특히 프랑스는 아니지.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낫지.
한국 방산 기술의 눈부신 도약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도약을 이루어내는 우리 방산 역군들의 활약에 열렬한 박수를 보냅니다. 한국산 전차 도입을 두고 노르웨이의 국론이 분열됐습니다. 테스트 성과대로 현대 로템에서 K2를 사와야 한다는 목소리와 그간 독일과 쌓아온 관계 때문에 여전히 망설이는 목소리가 대립하고 있는데요. 보다 못한 노르웨이 육군 중령이 나서서 K2를 구매해야만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짚은 인터뷰를 노르웨이 언론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이를 보고 노르웨이 내의 분위기는 K2로 점점 기울고 있지만 독일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인터뷰를 한 사람은 노르웨이 육군 중령인 옌스 인게 힌도이입니다. 그의 인터뷰는 노르웨이 국방 포럼, 한국으로 따지면 국방일보에 해당하는 매체에 실렸는데요. 그래서 이 인터뷰에 담긴 내용은 노르웨이군 내에 널리 퍼져 많은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옌스 중령은 흔히 언급되는 전차 무용론에 대한 반박으로 운을 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없이 격파된 전차들의 사례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는 전차가 쓸모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 대해 옌스 중령은 단호하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차의 개발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고 1980년에 개발된 전차와 2020년의 전차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차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 100여 년 동안 전차는 점점 발전해서 이제는 통합 무기체계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데요. 노르웨이는 그런 최신형 전차를 구매해서 육군을 현대화하려는 것이며 러시아가 펑펑 터뜨리고 있는 구식 전차는 이를 중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가 원하고 노르웨이에 필요한 전차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요. 옌스 중령은 이에 대해 전차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세대 전차는 충분한 방어력을 갖춘 직사포 플랫폼으로서 어떤 거리에서도 어떤 목표물과도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을 당연히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에서 전차의 또 다른 역할은 최신 센서를 갖추고 전장에 뛰어들어 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한 단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이 최적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해서 공유할 수 있어야 하죠. 이어서 옌스 중령은 이런 역할이 가능한 현대적인 전차의 자격 요건들을 열거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차에는 4명의 병사가 배치됩니다. 하지만 최신 전차는 3명만 탑승해도 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포탑에 자동 장전 장치를 설치해서 탄약수가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승무원이 줄어들어서 포탑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중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차는 주로 120mm 주포를 채택하므로 특정 표적 유형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수동 장전식일 경우 탄약의 무게로 인해 구경을 늘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동 장전 장치고 이를 통해서 미래의 전차는 더 큰 구경의 무기를 장착할 수도 있습니다. 구경과 무게의 제한이 사라지면 다양한 거리와 표적 유형에 최적화된 스마트탄의 개발 역시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죠. 탄약수가 필요 없어지고 포탑이 작아진 덕에 전차에는 그만큼 여유 중량이 생겼는데요. 현대적인 전차는 그 여유 중량을 방어력 강화에 투자합니다. 예로부터 무기 발전의 역사는 곧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습니다. 전차의 등장 이후로 전차의 장갑을 뚫기 위해 수많은 무기가 등장했고 전차 역시 점점 더 튼튼한 장갑을 두르게 되었죠. 그리고 이에 비례해서 전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전차는 능동 방어 시스템을 채택해 방패로 창을 막는 대신 창으로 창을 막습니다. 전차를 노리고 날아오는 대전차탄이 착탄하기 전에 발사체를 쏴서 효과 범위 밖에서 대전차탄을 폭발시키고 피격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 중량으로는 또 다른 시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를 탑재하는 것인데요. 구조상 동체 한가운데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토션바 시스템을 대체함으로써 내부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고 승무원의 안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현수장치를 지형에 맞게 디지털 방식으로 제어해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사격 명중률까지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 옌스 중령은 이렇게 가장 발전한 전차의 조건들을 들었는데요. 문제는 많은 서방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 새로운 전차의 개발을 중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사올 전차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한 예외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현대로템의 K2였습니다. 여전히 분단되어 휴전 중인 한국은 탈냉전과 군축이라는 흐름에서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덕분에 멈추지 않고 최첨단 전차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2 흑표인 것입니다. 옌스 중령의 인터뷰 내용 전체에서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옌스 중령이 꼽은 조건들은 모두 K2를 가리키고 있으며 실제로 현대로템과 K2는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에서 요구 성능을 모두 달성하고 선정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방산 대국인 독일과 미국도 그동안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로 대표되는 주력 전차를 꾸준히 개량해오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노르웨이군이 원하는 만큼 혁신적이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는 여전히 수동 장전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고 방어 시스템이나 현수 장치에서도 한국에 비하면
너무 보수적인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K2가 각종 테스트에서 성능으로 이들을 제치는 모습이 확인되자 자존심 높은 독일과 미국의 방산 기업들도 현대 로템의 기술을 베끼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은 KF-51 판터라는 이름으로 자동 장전 장치를 탑재한 신형 전차를 개발하겠다고 밝혔고, 경쟁사인 KMW도 프랑스와 합작하여 자동 장전 장치와 140mm 주포를 탑재한 레오파르트3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죠. 하지만 KF-51 판터는 작년 6월 겨우 컨셉만 공개된 상태고, 130mm 주포와 자동 장전 장치 외에는 상세한 계획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레오파르트3 역시 목표하는 배치 연도가 2030년이라 먼 미래의 일인 만큼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도 에이브람스 X라는 이름으로 신형 전차 컨셉을 발표했는데요. 컨셉에 불과하고 제식 채용되리란 보장도 아직까진 없지만 독일에 비하면 세세한 변경사항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에이브람스의 최대 특징이었던 육중한 중장갑을 벗어던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중장갑의 방호력을 대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포의 구경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역시 자동 장전 장치는 탑재해서 3명의 승무원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경사항들이 적용된 에이브람스 X의 외관은 신기할 정도로 흑표와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에이브람스 X는 자동차로 치면 컨셉카에 가까운 물건이라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는 있어도 실제 생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K2 흑표에는 아직 없는 기술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곧 K2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죠. 연비를 극단적으로 올려주는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파워팩, 유무인 운용이 모두 가능한 무인 포탑, 정찰 및 공격용 드론 운용, 대드론전이 가능한 파편탄두 30mm 기관포 탑재 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이브리드 드라이브 파워팩을 탑재하면 연료는 절반만 먹으면서 항속거리는 더 늘릴 수 있고, 연료 소진 시 비상 동력을 가동할 수도 있습니다. 무인 포탑은 데이터 링크를 통해 조종 가능해서 운전수 단 한 명으로 전차를 운용할 수도 있게 되죠. 물론 유사시에는 일반적인 전차처럼 유인 운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탄약수가 빠진 자리는 드론 운용병으로 채워서 드론을 통한 정찰과 공격을 수행하게 될 것인데요. 상대의 드론 공격에 대비해서 30mm 기관포로 파편탄두 화망을 뿌려 드론 방공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30mm 기관포는 기존의 부무장보다 훨씬 강력한 만큼 더 안전하고 확실한 운용을 위해 원격 조종하는 RWS로 탑재될 예정이죠. 이들 기술은 이미 한국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야 출발선에 서는 레오파르트나 에이브람스보다 K2 흑표가 한 발 빠르게 획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능력들을 모두 손에 넣은 K2는 진정한 통합 무기체계로서 지상전의 전함으로 군림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집니다. 미국과 독일마저 K2의 기술을 뒤늦게 따라가는 이런 상황에서도 노르웨이가 여전히 K2 채택을 망설이는 것은 노르웨이가 독일 방산과 사실상 유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애초부터 K2는 들러리로 세워놓고 레오파르트를 사올 셈이었고, 일이 잘 안 풀리자 적극적인 로비까지 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의 기갑체계는 오랜 기간 독일제로만 구성되어 있었고, 독일 방산업계의 입장에서 노르웨이는 캐시카우이자 성능의 보증 수표와도 같았습니다. 노르웨이는 의외로 민주주의 지수, 부패 지수, 1인당 국민소득 등 여러가지 지표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고, 이들한테 선택받는다는 것은 하나의 공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노르웨이가 개최한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승리했고, 이를 본 호주와 핀란드가 안심하고 K9을 구매해서 1타 3피의 성과를 거둔 적이 있었죠. 당시만 해도 한국 무기에는 방산 신흥국의 아시아 국가라는 디스카운트가 걸려 있었지만, 이를 모두 한 방에 타파한 것이 노르웨이한테 채택받았다는 공증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망설이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죠. 테스트 결과만 놓고 보면 노르웨이는 K2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K2의 손을 들어주면 한국의 전차 기술이 독일을 뛰어넘는다는 공증이 되고, 이는 곧 오랜 기간 관계를 지속해왔던 독일 방산에 대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갑 최강국이라는 독일의 후광은 빼앗아 올 수 있게 되죠. 이 때문에 노르웨이 내부의 국론은 갈라져 있는데요. 독일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한국을 떨어뜨리자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술력이 우수한 것이 사실이니 한국 무기로 기갑 전력의 내실을 다지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부디 노르웨이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또 심기를 건드리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말이지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화를 돋궈주는데요. 이번에는 염치없게도 자기들이 직접 한국에 뒤통수를 쳤던 잠수함 사업을 재개하자고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한국을 배신하면서 했던 짓들을 떠올리면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지 궁금할 지경인데요. 인민은 한국 없이 다른 나라들과 잘 해볼 수 있을 줄 알았겠지만, 결국 줄테짜를 맞고 돌아와서 한국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제 와서 인도네시아가 아쉽지 않죠. 이미 한국 잠수함을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인니는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을 3척 도입했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에 걸쳐 인도되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당초 여기에 더해 3척을 추가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계약분 인도가 완료되기 직전인 2020년부터 인도네시아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계약분 3척에 대한 계약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언론을 통해 장보고급을 비롯한 한국 잠수함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잠수함의 결함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사 풀림 문제와 동력 체계의 인버터 모듈 결함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점 모두 사실은 원형인 209형 잠수함과 214형 잠수함을 독일에서 수입해오면서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나사 풀림 문제의 경우 국산과 독일산 나사의 규격이 미세하게 달랐기 때문에 독일산을 기준으로 설계된 부품에 국산 나사를 사용했을 경우 교합 강도가 달라서 발생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도입 초기에 철판을 덧대고 추가적인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말끔하게 해결했었죠. 인버터 모듈의 결함의 경우는 한국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원본인 214형이 독일에서부터 달고 온 문제점이고 장보고급으로의 개량 과정에서 한국이 손을 댈 수 있는 영역도 아니었죠. 209형과 214형은 카탈로그 스펙이 매우 좋은 축에 속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수많은 나라에 팔렸는데요. 인버터 모듈 결함은 도입국 거의 전부가 공통적으로 지적할 정도로 빈발하는 문제였고 한국 역시 이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빼앗겼죠. 참다 못한 한국은 결국 도산 안창호함을 국산 개발해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209형 잠수함과 214형 잠수함이 태생적인 결함들을 마치 한국의 기술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것처럼 왜곡한 보도를 연일 내보냈습니다. 마치 계약 파기에 밑준비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냉정하게 해군력 강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니의 이런 행보는 자신들한테도 도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단 5척에 불과한 잠수함 전력에서 3척은 한국이 판 장보고급이고 나머지 2척은 장보고급의 원형인 209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니는 한국 뒤통수를 쳐보겠다고 제 얼굴에 침뱉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기야 얼마 뒤 인니는 튀르키예와 프랑스에 잠수함 수입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한국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대놓고 뒤통수를 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해군 전문 군사 매체 네이비 레커그니션에 따르면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튀르키예와 프랑스의 잠수함 공장을 직접 방문해 잠수함 구매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한국에 도대체 뭘 원해서 이런 짓을 했던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인니가 늘상 그렇듯이 가격 깎아달라고 생떼를 부린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사고 파는 중대사를 치르는 건데 때 좀 쓴다고 안 될 일이 되지는 않죠. 한국의 입장은 싫으면 말고였고 덕분에 이때를 기점으로 장보고급 3척의 추가 도입 계획은 사실상 파기된 것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에 갑자기 인도네시아가 장보고급의 도입 계획을 재개하자며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 언론을 인용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해군 제독인 무하마드 알리가 한국 잠수함의 두 번째 배치를 고려 중이며 국방부와 나중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해군은 이번 주 국방부 지도부 회의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인도네시아가 되먹지 못한 촉속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뻔뻔한 것도 이 정도가 되면 당황스러운 지경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튀르키예와 프랑스한테서 퇴짜를 맞은 모양인데요. 그래도 그렇지 자기들이 먼저 뒤통수 치고 떠난 상대를 다시 찾는 경우는 또 뭔가 싶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퇴짜를 맞은 이유는 불보듯 뻔합니다. 대금 지불 태도가 좋지 못하고 잠수함 운용 숙련도도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인니가 한국한테 KF-21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는 사실은 이미 온 세상이 알고 있습니다. 총 1조가 넘는 분담금에서 인니가 납입한 금액은 지금까지도 1% 수준입니다. 장보고급의 도입 당시에도 인니는 한국이 이례적인 수준의 배려를 해줬기 때문에 겨우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흔히 장보고급 잠수함의 대금은 전부 지불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확히 따지면 사실과 다릅니다. 인니가 장보고급을 구매할 때 수출 금융을 통해 대금이 지불되었는데요. 요약하자면 인니는 잠수함이 갖고는 싶은데 당장에 줄 돈이 없었고 그래서 한국에 돈을 빌린 다음 그 돈으로 잠수함 대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이렇게 귀찮은 방식으로 길을 돌아간 이유는 개도국이 상대일 경우에 기업 대 국가 간 거래가 되면 얼굴에 철판을 깔고 세워라 내어라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를 국가 대 국가의 거래로 전환해서 빚을 진 국가한테 더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죠. 이 때문에 인니는 이때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금융 지원을 받았고 이때 진빚은 여전히 국채로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나라 빚을 만들어뒀다고 해서 인니가 그걸 다 갚을 신용이 있는 나라냐 하면 그것도 애매하다는 것인데요. 90년대에 영국이 인니의 같은 방식으로 호크 고등훈련기와 스콜피온 경전차를 팔았는데 인니는 이 빚을 아예 갚지 않았던 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국 수출보증국은 이 빚을 세금으로 메워야만 했죠. 인니가 돈만 잘 떼먹는 것도 아닙니다.
잠수함을 팔았더니 그대로 수장시켜버리는 형편없는 운영 노하우도 악명이 높은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 난갈라함 침몰 사건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운용하던 209형 잠수함인 난갈라함이 53명의 승조원을 태운 채 발리섬 인근 해역에서 실종 이후 침몰이 확인된 사건이죠. 이 사고의 원인으로는 인니의 정비 불량이 꼽히는데요. 1981년 독일에서 사온 난갈라함은 원체 노후된 함선이었기 때문에 2012년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 가져가서 대대적인 성능 개량 작업을 해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뒤로 난갈라함이 단 한 번도 오버홀 창정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창정비 주기는 6년에 한 번으로 개량 이후로 한 두 번은 창정비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18년 이후로는 잠수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하죠. 그런 불안하기 짝이 없는 잠수함에 인니는 심지어 34명으로 정해져 있는 정원보다 승조원을 19명이나 더 태워서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래놓고는 인도네시아 의회는 2012년 한국이 진행한 개수에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억지를 감히 입에 담았습니다. 2012년 한국한테서 받은 성능 개량에 만족해서 장보고함을 계약한 것은 다름 아닌 인니인데도 말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인니의 어처구니 없는 운용법이 사고의 원인이었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다행히 대우조선해양은 물론이고 209형을 생산한 독일으로도 불똥은 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무기를 사간 도입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를 판 기업이나 나라 역시 어느 정도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언제 또 가라앉혀도 이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인니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싶은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돈도 제대로 못 받고 팔아주면 가라앉히고 가라앉으면 눈도 깜빡이지 않고 즉시 판매국에 뒤집어 씌우는데 튀르키예와 프랑스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나라를 상대로 거래를 할까요? 물론 한국도 더는 인도네시아한테 당해줄 이유가 없죠. 인니가 처음 장보고급을 사갈 때와는 달리 중국과 러시아 인근 국가들의 잠수함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한국 방산의 위상은 차원이 다르게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생각과는 달리 한국은 이미 얼마든지 잠수함 사업을 함께할 나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측 관계자도 인도네시아의 접촉에 대해 형식적인 반응만 내놓으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죠. 당장 인도네시아의 뒤통수 때문에 갈 곳 없이 붕 떠버렸던 장보고급 후계약분 세척은 이제 폴란드와 필리핀이 서로 가지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의 사보타주로 해저 가스관 노르드 스트림이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SLBM 투발 기능을 갖춰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잠수함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필리핀은 중국 선박이 어선을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침몰시켜버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점점 활개치고 다니자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전력 강화를 꾀하기 시작했죠.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싼 맛에 러시아나 중국의 잠수함을 손댔다가 크고 작은 문제로 고생하는 것을 본 필리핀은 제대로 된 잠수함을 팔아줄 수 있는 믿음직한 국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온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SLBM 투발 능력을 갖춘 잠수함, 필리핀이 원하는 제대로 된 잠수함은 사실상 한국에서만 구할 수 있었죠. 이들뿐만 아니라 인도도 잠수함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인도군에서 점점 무리한 요구를 해오자 대부분 국가가 떨어져 나갔는데도 한국만은 아직까지 불가능에 가까운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하차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기는 해서 한국도 하차를 고려하고는 있지만 경쟁 과정에서 러시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모두 제쳤다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인니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붕 떠버렸던 잠수함을 사겠다고 돌아오면 한국이 반겨줄 줄로 알았는데 고작 2년 남짓한 사이에 세계 이곳저곳에서 한국 잠수함을 사겠다고 찾아와 운전성실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뒤통수나 쳤던 인니를 한국이 선택해줄 리가 없죠. 자기들이 아니면 한국이 장사도 못할 줄로 알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던 인니는 졸지에 원래 자기 몫이던 잠수함도 다른 나라에 뺏기고 닭 쫓던 개꼴이 나버렸습니다.